한국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하얼빈 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15일 한국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항일 역사 탐방단과 한국 2014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 등 단체들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. 김을동 국회의원 일행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를 돌아봤으며 안중근 의사 동상에 헌화했습니다. 우리 안중근 의사의 순국지를 방문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 국회의원 분들이 전부 다 와서 참배를 했습니다. 오늘이 광복절입니다. 우리 모두가 함께 동양 평화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. 같은 날 한국 내 여러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2014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 일행도 광복절을 맞아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. 역사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뜻을 좀그 보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우리 잘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그 유서 깊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오게 됐습니다. 이날 하얼빈 일제 731부대 유적지에서도 일제 침략 만행 사진전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